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은 1일 1치킨 프로젝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치킨 바로 BHC의 뿌링클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어디 한번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까요? 맛있게 먹어볼까요? 우리 카메라 확인하고 카메라 확인하고 띠리띠띠 BHC 되게 달짝지근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나요. 세팅을 오늘은 날씨가 매우 무더운 관계로 콜라 한 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뿌링클 역시나 다리부터. 오호 호호, 누가 황금을 뿌려놨어. 오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오케이, 간단한 시식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념이 가루가 요 노란색 요 가루가 마법의 가루네. 그냥 그 전지현 씨가 선전할 때 그 마법사 모자 쓰고선 이렇게 마법 지팡이 들고 한 이유가 있었는데 마법의 가루네. 맛이 없을 수가 없네요. 단짠이 다 섞여 있고 거기다 고소함까지. 와, 이거 어떻게 맛이 없어 이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가루에 마법의 가루를 뿌려놨네. 이거 어디다 뿌려먹어도, 이거 치두부에다 뿌려먹어도 맛있어요, 이거는. 아닌가? 여기서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면 소스를 찍어서 먹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뿌링클 소스에다가 톡! 찍어서. 야, 어떻게 단맛 짠맛이 이렇게 콜라보가 돼 있는 거에다가 요거트 맛. 맛이 겹치지 않으니까 이 단맛과 짠맛 사이에 이렇게 훅 들어와서 뭔가 또 향을 감돌게 하면서 또 소스가 찍히니까 뭔가 더 그 입안에서 감돌면서 그 더욱더 촉촉함을 또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인데. 야, 씨,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생각을 했지? 와, 나 미쳤다 이거. 진짜 미쳤다. 두 번째 다리는 소스에 듬뿍 찍어서 푹. 아, 듬뿍 찍었어요. 듬뿍 찍었어요. 너. 치킨물을 또 먹어줘야죠. 치즈볼. 하나 더. 요번에는 뿌링클 요 요거트 소스에 딱 찍어갖고. 고소하네요. 그러니까 치즈 스틱은 치즈를 갖다가 빵가루를 입혀갖고 튀겨먹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튀긴 건데 찹쌀 도넛 안에 팥 대신 치즈가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안주 느낌보다는 살짝 좀 간식 느낌이에요. 그래서 맥주가 그렇게 막 생각나진 않네요. 그냥 이것만 먹어도 돼요. 아 근데 퍽퍽살이 엄청 퍽퍽하네. 퍽퍽살은 소스에 싹 찍어서 이게 따로 양념 소스가 아니고 가루가 뿌려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퍽퍽하게 느껴지는데 그럴 때 자 이제 마지막 치킨 한 조각, 마지막 치즈볼 하나. 아 이건 좀 뭔가 아쉬움이 더 크네요. 간식 느낌이라 그런가? 더 먹고 싶어. 치즈볼. 오늘은 뿌링클 치킨 아주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내일 또 다른 치킨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치킨 어떤 거 먹을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녕.